고집세. 아니 안 한다고 안 하는데 요리의 신이 계신데 누군데? 전화해서 물어보고 누군데? 내가 그분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포기할게. 장난해 지금? 물어본다 물어보고 나한테 전화하면 죽어. 아이고 내가 말했지. 저기 아니 그래서 뭐 가게를 한다고? 아 결심했어. 더러워서 해서 못 다니겠어. 식당 할 거야. 왜 또 이래? 식당 병 또 도졌어 또. 직장을 다니는 셀러리맨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생각해. 아, 본인 가게를 하는 거야. 식당이 나을까? 그러니까 뭐 하려 그러면? 고깃집? 지금 고깃집 무시하는 거야? 내가 요리하는 건 아니잖아. 그게 문제라니까. 왜? 아니 좋은 고기 떼다가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고깃집이라고 하면은 좋은 고기를 띄어다가 구워서 잘 팔면 되는 게 아니냐. 좋은 고기에 대한 기준 명확하지가 않아. 잘 띄어서 잘 팔면 되는 거 아니냐. 좋은 고기는 띄어지지가 않아. 양도 한정돼 있어. 잘 팔면 되는 게 아니냐. 잘 파는 거에 대한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 아 그럼 김밥집. 김밥이 뭔지 알아? 김에 말아져 있는 김밥은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고 어머니야. 어떻게 김밥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뭘 하면 김밥 기억 나면 누가 김밥을 티가 차겠어. 장사를 왜 하고 싶은데요? 아니 장사는 돈 벌려고 해야지. 그러니까 돈을 벌겠다 라고 하면은 이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걸 상품을 만들어 갖고 팔아야 되는 건데 뭔가 수를 내야 돼. 근데 그 수가 모든 사람들이 다 맛있고 좋은 메뉴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지 이유를 몰랐어.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언니 낙지볶음 너무 맛있어요. 낙지볶음집 차리셔도 되겠어요. 이거야. 이거는 그냥 음식을 맛있게 하는 거지 장사로서의 가치나 의미는 없는 거예요. 돈을 받고 파는 순간 그거는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거기에 다 붙이는 거예요. 홍신에도 붙이고 제로웨이스트도 붙이고 신선한 쌀도 붙이고 이걸 먹으면 100년 만년 살 거예요. 다 붙이는 거야. 손님은 무조건 8,000원을 내고라도 9,000원어치 이기고 돌아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거를 마음적으로. 너무 거창하게 보는 거 아니야, 식당? 아니, 아니야. 그건 개성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개성을 가지고 있는 식당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 개성에 대한 그런 니즈가 있으니까. 아무리 작은 밥집을 하겠다 하더라도 개성이 있는 그럼, 밥집을 내라. 본인의 색깔이 있는. 그거는 자기가 요리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 구현이 되지 않아. 혹은 돈지랄을 해. 그래서 인테리어 막 이런 거 다 발라놓고 뭐 깔고 뭐 붙이고 건축가 누구 제프리 막 이런 사람 사와. 그래갖고 명소를 딱 때려. 그렇게 해갖고 장사를 하면은 그것도 장소비로 또 가치가 있어. 근데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 안 하고 식당 하면 안 돼? 안 돼. 망해. 일단 개망. 그냥 망하지도 않아. 개 빵집이 딱 그 케이스야. 내가 빵 너무 좋아해갖고 좋은 재료로 빵 만들면 너무 괜찮겠다 싶어서 왜 우리나라는 빵을 하루에 한 번밖에 안 구워요. 그래서 하루에 12번 굽는 빵집을 했는데 허리 좀 휘고 돈이 안 벌려. 다 내가 먹어야 되는데 한계가 있어. 장사는 힘들어.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말 많이 창업을 하잖아 실제로. 그렇게 힘든 거고 다 망해 자빠지면 왜 그렇게 다들 식당 창업을 생각해? 몰라서. 몰라서 다 당하는 거야. 프랜차이즈도 하고 다 하는 게 별로 설득이 안 돼. 해보고 싶다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은데. 누가 먹을 거야 그거를? 누구를 위해서? 왜? 무엇 때문에? 나는 반주가 중심이 되는 술집을 하고 싶은데. 아니 본인이 술을 마셔. 좋아 그럼 내가 생각하는 요리의 신이 계신데 누군데? 전화해서 물어보고 누군데? 내가 그분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포기할게. 나한테 전화하면 죽어. 사부님. 네. 저 회사 때를 채우고 가게나 하나 열려고 그러는데. 가게. 고깃집이나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회사 때를 치고 고깃집을 한다고? 예. 아이 왜 그래. 영복 셰프님. 아니 식당 경험도 없고 여태까지 PD를 얼마나 오래 해왔는데 갑자기 전업을 해. 아 식당 너무 힘들어. 식당 같은 거 하지 마. 그 SNS 올리는 거 보면 음식 같은 거에 대해서 진짜 상세하게 알고 막 진짜 디테일하게 잘 올리더라고. 근데 또 장사는 또 틀리거든.
좀더신중하게생각했으면좋겠는데요즘에경기도되게불경기고 내가볼때는사람좋아해서매일친구들불러가지고이거먹자판벌리고막파티하고난리칠것같은데요아그게로망이긴해요사부님그게로망이야그게로망이면 아거리를댕기다보면한7 8발잡고걸면식당하나7 8잡고걸면식당하나지금근데그많은사람들을내가어디서하든그사람들을이겨야지내가살아남는거잖아진짜그사람들이 M16 같은거를막발견된다면나는미사일을장착하고쏴야되거든더강력한무기가뭔가가있어야되니까그게없으면힘드니까그래지금하시는분들도하질않았다면좀더자세히알아보고시장조사철저히하고내가남을유혹할수있고뭘갖고이많은사람들을끌어들일까이런걸좀더신중하게생각했으면좋겠어요유혹할자신은있습니다뭘유혹하려고 얼굴로알겠습니다사부님태풍이도망간대요알았어지금안차릴게연목사부님도지금은아니라고그랬으니까지금은안차릴게내가오픈을한다고했을때내가헬프를요청했어뭐부터해야돼제일먼저근데오픈을한다그러면제일신경써야되는거솔직히말해서본인이하고싶은게뭔지결정을못하고있는사람들이더많아요돈을벌건지아니면은음식을팔건지돈을벌거야돈을벌겠다라고하면은그다음부터전략이되게중요한데철저하게돈을벌수있는구조를가지고가야돼우리는이런이런좋은쌀을씁니다우리는이런이런개념을가진이런요리집입니다그래서그거에대한가치를사람들이빨리빨리알수있게이거를요즘에인스타세대들이갬성이라고얘기를해요마케팅이란단어를쓰지않아더이상왜냐하면이제너무스페서픽한거야다들뭐김을사고이런것들은아이템이정해지면은그때는되게명확해지니까이런것들은솔직히김을사러가도컨설팅을무료로해줘요생각보다사람들이이런거에돈을쓰고막전문가를초빙해서막하려고하는데그게안해도돼초짜들은어차피망할거야그러니까 옛날에되게유명한화가가스케치라는파스타집을했었어거기가대박이났었거든요그화가는아무것도안해사장인데나와서사람들이파스타먹으면은그거그려줘사람들이다모델스러오는거야그당시에그게94년95년이었는데파스타가격이그때18,000원이었단말이야지금의30,000원대를넘는거예요근데그화가가자기캐리커처를정말작품같이그려준거야그러면추천종목카페요리가있는카페밥도먹을수있게왜냐하면객단가가나와야되니까근데여기에다미디어를접목해손님이오면그손님이주인공인어떠한거가만들어지는그런가게를만드는거예요그래서제주도에이런뭐가펼쳐져있다든지창을이렇게뚫어서거기에서면은무료로사진을찍고그사진이메뉴판기념이돼서나온다든지뭔가의컨텐츠가새로운미디어랑결합된그런음식점을해야될것같아내가투자할게말래면서갑자기투자아미디어한테될것같아이게될것같거든 원래이거얼마받지아그리고나이근처에안차릴거야걱정하지마나썰트근처는피할게해 run